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우리 아쿠아가든 대표님 아시죠? 대표님께서 저에게 수족과 카페에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외국종이 있는데 브루님이 또 이렇게 토종 민물고기를 잡아다가 이 수조에 넣어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장 달려가가지고 어떤 수조에 어떤 생물들을 넣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그리고 투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기릿. 아, 여러분들 아쿠아가든에 왔습니다. 아, 여기 대표님 계신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우리 대표님의 또 콜을 받고 또 네. 제가 불이 나게 날 나왔습니다. 저 오늘 저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실 게 있다고. 토종어 박람회에서 연출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토종어요? 네네.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토종어도 그 나름 예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토종어 어항 쇼핑한 지 한참 돼가지고 지금 매장하는 전부 다 외래어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물고기들은 토종어로 한번 쇼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우리 삼 작가님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쇼핑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하니까 부르님이 어떻게 대신 갔다 올게요. 어? 아유, 바로? 언제 갈까요? 오늘? 내일이야? 저 시간 많은데? 비 오는데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아, 맞네. 비가 오네. 자, 또 토종어 하면은 요즘에 또 굉장히 이쁜 애들이 많거든요. 제가 또 토종어 하면 또 잘 잤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파요? 네, 아, 네.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논두렁이 엄청 많은데 오늘 잡을 민물고기는 바로 이렇게 더럽고 고여있는 물속에서 사는 그런 어종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을 데리고 이쪽에 올 줄은 몰랐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대표님이 원하시는 어종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인데 막상 잡아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민물고기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왔고 제가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빨리 이제 장착하세요. 장착하세요. 대표님이 잡아오라 했습니다. 자, 오늘 통발 제가 이거를 이따가 설치를 하나 해놓고 잠시겠지만은 제가 통발도 던져놓을 거예요. 우리 고나 맘마. 자, 양파망에 개밥을 놓고요. 돌멩이 넣어서 가라앉을 수 있게끔 좀 버들붕어가 있을 법한 곳에 먼저 던지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던지시다. 자, 사료 넣고요. 통발 투척! 먼저 투척! 민물고기 잡으려고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족대 띨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잡으면은 여기서 관찰을 하고 잡아갈 기폭이랑 이게 통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안녕하세요. 우리 이쪽부터 한번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오, 자기소개 아주 훌륭했어요. 네, 예원입니다. 대표님의 명을 받들어서 왔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두 분 다? 잡을 수 있죠? 아, 큰일 났네. 제가 옆에서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반두질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령을 알려드려야겠구만. 여기 이게 밖에 이게 납이 있는데 이게 바닥에 딱 닿은 상태에서 대놓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고기를 몰아다가 이렇게 밀면 돼요. 그리고 이걸 뒤치면 게임 끝. 쉽죠? 저는 족대질 안 하고 이 뜰채질만 할 거고요. 자, 아,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스르륵 스르륵. 오케이, 아주 좋아요. 뭐야, 예원 씨 거 빵꾸 났어요? 어떡해. 제가 몇 마리 잡고 가슴장을 해드릴게요. 네. 시작! 자,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어디 있을지 몰라가지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짜라란. 잠깐만, 이거 우렁이에요, 이거. 우와. 우렁이 엄청 크다, 왕우렁이. 진짜 크다. 풀떼기 먹는 아이들. 우렁 삼바도 좋아하거든요. 그거예요. 우렁, 아, 배고프세요? 아까 계속. 아, 네, 우렁 삼바. 아, 얘 풀어줄게요, 우렁이. 빨리 도망가라, 야, 또. 죽겠다, 야. 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힘들죠? 우렁이가 있네. 오, 야, 장구애비, 장구애비. 너무 싫어. 잠깐만. 와, 진짜 크다. 이게 뻘 속에 몸 숨겨놨다가 이 앞다리로 올챙이 물고기 이런 거 순식간에 딱 사냥해서 빨아먹는 노린재과?
수수곤충이죠. 가라. 넌 필요 없다, 야. 빨리. 여기 있다. 왜? 나 물고기 아닌가? 여기 물고기 죽은 거. 아, 그거 아까 걸려 있던 거잖아요. 예슬 씨 빨리 정비합니다. 부끄러워서 웃고 있네. 저거 족쇄질하다가 바닥에 있는 거 딸려온 거예요. 거기 아니죠 이거? 네, 가짜예요. 불안이 생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아볼 수 있으면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와, 제발. 오, 나왔어. 와, 보들보가 나왔어. 여기 나왔어. 물에 안 넣어도 빨리 넣어야 되는 거 같아. 예.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기 긴물개. 중앙이야? 네, 긴물개도 나왔네. 야, 여러분 오늘의 목표적인 바로 버들붕어가 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어때요? 네. 나오죠? 네. 신기하죠? 네. 예, 이렇게 급수가 낮은 물에서도 나옵니다. 아, 근데 이런 곳에 데려와서 너무 죄송해요. 좋은데 내려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느낌이 좋아요. 바로 연달아다가. 야, 이게 왜 이렇게 커? 야, 다리가 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와, 잡혔다. 잡았어. 어디였어? 여기 있다. 버들붕어. 그리고 또 왕우렁이가 또 나왔네요. 이름이 쌉다? 나중에 제가 따로 사드릴게요, 그냥. 야, 오자마자 잡았네.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성어급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혼인색이 5월달에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쁠 겁니다. 우선은 정말 이 잡았고. 자, 느릿.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도 다 잡을 수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무조건. 수심이 엄청 깊진 않으니까 천천히 들어가시고 옆으로. 좋아요. 거기서 천천히 몰아보세요. 발장구. 네, 전진. 대표님 잡아갑니다. 들어보세요. 잡혔어요? 네. 예원씨는 좀 더 족제를 좀 세우세요. 더 이렇게 잡아요? 아니, 망했어요. 네, 우선은 빨리 들어보세요. 오, 잡혔어. 잡았어. 나 안다. 네, 물고기야. 우와, 세 마리 잡았네. 아, 근데 붕어예요, 붕어. 버들붕어가 아니라 이번에 그 버들 안 들어간 붕어를 잡았네요. 여기.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대표님 힘들어요. 자, 우선 넣어놓을게요. 왜냐면 이거 안 넣으면 평생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도전. 왜? 왜요? 뭔데요? 와, 뭐야, 미쳤어. 와, 장어 같은 애를 잡았네. 이게 미꾸리입니까? 아니, 미꾸라지입니까? 와, 겁나 크다. 야, 그게 잘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갈게요. 예슬씨 교체를 저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에 튈까봐. 아, 어떡해. 여러분, 교체하려고 벗었는데 예슬씨 구멍 났어요. 또 가슴 장아가 두 분 다 젖었네.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혼자 출격하겠습니다. 처음 잡아보셨죠, 두 분 다? 네. 잘 잡으시는데요, 생각외로? 와, 어? 잡혔어요? 엄청 크다! 두 마리 잡혔어요. 세 마리. 어디요? 두 마리밖에 없는데요? 있다. 여기 있다. 세 마리. 잡아서 넣어야 돼요. 아, 잠깐만. 미안해. 얘네 죽는 거 아니야? 빨리 넣어줘. 자, 여러분들 지금 붕어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버들붕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목표치가 지금 두 마리밖에 안 나왔거든요. 두 마리 잡혔는데 버들붕어가 아니에요. 어, 뭐야? 에? 뭐야 이거? 왜요? 이거. 에? 동사리. 우와. 와, 여기 심지어 이거 먹고 있어요. 야, 네 버들붕어 먹은 거 아니지? 우와, 먹고 왔어. 아, 다시 먹어라. 아, 미안해. 우리나라에서 민물악이라고 하는 동사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꾸라지 먹고 있었는데 혹시나 버들붕어인 줄 알고 빼봤더니 아니네요.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육식어종이라 수조에 넣었다가는 다 먹히니까 그냥 넣을게요. 가라.
잡혔다. 우와, 색깔 예쁜데요? 어, 버들버거. 와. 야, 보세요. 엄청 커요. 이게 진정한 이제 혼인색 올라오기 직전인 수컷인. 와, 잡았다. 여기도 우선 넣어놓을게요. 엄청 커요, 얘. 만신창이 됐지만. 여기 있을 텐데. 똥발 어디 갔니? 됐다. 자, 꺼냅니다. 오, 있어. 와, 안에 파닥파닥거리는 거 보여요? 어, 힘이 엄청 좋다. 한번 털어볼게요. 강아지 밥 냄새를 맡고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아니야, 미꾸라지가 아니네. 새꼬미꾸리네. 꼬리가 붉은 거 보니까 새꼬미꾸리 같아요. 너도 가자.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족퇴질을 완료했습니다. 미꾸리, 미꾸라지, 붕어, 버들붕어, 긴몰개, 몰개 종류가 나왔는데 버들붕어는 그래도 세 마리를 잡았고요. 오늘 족퇴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 영상에서 보던 거랑 좀 막 확실히 다르죠? 일단 발이 안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몰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영상을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지 마세요. 우리 아쿠아가든의 예슬씨랑 예원씨랑 같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시죠, 대표님한테 드리러. 아, 맞다. 여러분들 좀 풀어줄게요. 사실 그 붕어랑 이런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살아라. 이 미꾸라지 이거 새콤미꾸리랑 가져갔다가는 또 대표님 또 이거 왜 가져왔냐 뭐라 하실 거예요. 긴물기야. 어이구, 가라. 자, 사육할 수 있는 애들만 데려갈게요. 왜냐면 어항에 많은 종류를 많이 때려 넣었다가는 개체들이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미꾸라지야, 가라. 너 너무 작다. 자, 오케이. 이 정도 적정하게만 가져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야, 대표님 잡아왔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같이 가신 예슬님이랑 예원님이 더 수고하셨어요. 붕어들이네. 아, 진짜 붕어도 있고요. 버들붕어 진짜 멋있는 친구 예, 수컷이랑 해서 잡아왔습니다. 뭘로 잡으실까요? 저희 족대로 잡았죠. 오늘 어디다 어항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대표님? 이런 어종 포종어들은 수초항에 많이 넣어요. 검역은 안 하고 진짜 건강해 보이니까. 버들붕어. 와, 이쁘죠? 얘네들도 어항 속에 적응하고 해외 어종처럼 발색이 잘 올라오는 포종어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잡은 이 물고기 꼭 봐주세요, 여러분. 와, 얘 진짜 이게 방금 잡은 버들붕어인데 너무 이쁘다. 근데 두 분이서 족대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와. 이 버들붕어는요, 라비린스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아가미에서 일부 변형된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이 폐호흡을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공기호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용존 상소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곳에서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기관이 있어서입니다. 보람이라든지 뭐 가물치 그런 친구들도 그런 기관이 있죠. 친구들아, 잘 적응해라. 이게 급격하게 넣어가지고 이게 몸에 기포가 생겼네. 보면 볼수록 이쁜 토종 민물고기입니다. 얘는 수컷인데 나중에 무럭무럭 잘 지내고. 아이고, 디스코스 오니까 도망치네. 여기서 보니까 너 약간 개복치 같다잉. 아, 그러네. 모양새도 비슷하나잉.